나가님 레드아이 트리프롱 말고 또 아주 귀한 친구 번식에 성공했잖아요. 이따가 보니까 네. 갑자기 생겼더라고요. 갑자기 생겼다고요.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난지도 몰랐어요, 일주일 동안. 태어난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생긴 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근데 저큰 친구들이랑 같이 키우나 봐요? 예, 얘네가 육아를 하거든요. 육아를 해요? 네. 육아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네. 그 에그레니아들이 육아를 새끼를 돌본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잘 돌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일단은 계속 육아 냅두고 있는데. 오, 그 밑에 있다. 와, 빠르다, 빠르다. 봤어. 그 밑에 있어요. 이제 까샤 좀 올라오네요. 와. 원래는 이게 까샤 다 누워있었거든요. 많이 대박. 컸다. 와, 까시가 올라왔어요.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. 아, 네, 준호입니다. 오늘은요, 나가님 사육방에 와 있고요. 이 친구 너무 귀여운 친구 번식에 성공하셔갖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야, 너무 예뻐. 대박, 미쳤네. 이 친구 누군지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. 빅지 스킨크인데요. 네. 얼마 전에 성체 한 쌍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한두살 정도, 두살반 정도 데려가셔가지고 내년쯤 예쁜 새끼들 보여주겠거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끼가 튀어나오더라고요, 조그만 게. 태어난지도 몰랐어요. 와, 아,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대박이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, 바로 이 친구인데요. 기치 스킨크. 이렇게 큽니다, 실제로. 사실 기치 스킨크는 그래도 예게르니아에 있는 종 중에서는 중형이라고 봐야 될까요? 좀큰 편이죠. 그렇죠. 엡시나 최근에 데프레서나 영상을 같은데. 찍었던 데프레서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꽤 크고요. 이게 성체 사이즈인가요? 네. 아, 성체도 막 아주 크진 않네요. 근데 이 정도면은. 얘네는 근데 좀큰 편이긴 해요. 저도 처음에 얘네 사이즈 보고 좀 놀래가지고 봤던 기치 성체보다 좀 제가 봤던 기치 성체 중에서는 좀큰 편입니다. 걔가 암컷인가요? 수컷인가요? 친구가 저 오. 친구가 암컷이고요. 와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친구가 수컷이에요. 야, 암컷이 얘네는 조금 더 이렇게. 붉습니다, 색깔이. 와, 얘네는 이렇게 건개형이라 사막형으로 키우고요. 이렇게 좀 건조한 환경에서 잘 크고요. 와, 빠르네요, 생각보다. 예, 잘 도망다닙니다. 이게 가시꼬리. 꼬리에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, 얘네가. 원래 얘 태어났을 때는 이게 다 누워있었어요. 이게 지금 최근에 산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거 바닥재 갈아주면서 네. 3일 전인가 그때 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아. 이게 안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서 있네요. 아, 사실. 3일 만에? 네. 원래 이렇게 서 있지 않았대요, 얘기 때는. 몸이 아직 확실히 약간 연한 색깔이고,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, 있어요. 저 귀엽네, 대박이네. 키치스킨크, 와, 사실 호주종이고, 에기르니아 속에 있는 친구들이, 꽤 귀한 편입니다. 많이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, 가격대도 이제 분양가가 아무래도 조금 높은 고가종 아이들인데, 이렇게 새끼가 확 튀어나오는구나. 얘네는 이제 알이 아니고 새끼를 낳고, 새끼를 많이 안 낳나 봐요, 그러면? 원래 이제 지금 이 친구 초산이라서 두 마리에서 정말 많이 나오면 한 5마리도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와. 이번에는 이 친구 한 마리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때 보니까 한 마리는 이 친구가 태어난 거고 네. 다른 하나는 슬럭을 했었어요. 아. 그래서 슬럭을 제가 청소할 때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두 마리 임신을 했던 건데 이제 한 마리만 난 거죠. 근데 얘는 이게 태어났을 때이 정도 사이즈였어요? 아니 그거는 작았습니다. 얼마나 되네요, 이 정도는? 이제 한달 조금 안 돼, 3주 됐나? 아, 그 3주 정도? 정도 된것 같아요. 한달좀안된것그 사이즈가 있긴 하네. 사실 데프레스 FC 이런 작은 애들은 꽤 커도 이 정도 되는데. 피그미들은 오. 오! 진짜 빠르다. 제가 잘안 만져가지고 잘안 만져요 제가. 아, 그래가지고 귀엽다. 손은 잘안 타요. 안 만지는 게 좋아요. 근데 이제 밥은 그러면 어떤 거로 야채를 주고요? 지금은 이제 요거 주고요. 다 다양하게 주는데 성체들은 막 엄청 잘 먹었다고 기찌가 엄청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은 기대를 안고 데려왔는데 네. 성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. 식성이 또 기찌가 다 달라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이거 주면은 잘 먹는다고 했던 거 제가 얘네한테 줬을 때는 또잘안 먹고 그런 게 있어서 성체를 때리고 있다가 새끼가 어떤 뭐 따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운 네. 좋게 새끼가 나왔는데 새끼 나오기 전에 뭐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었어요? 암컷이 배가 특히 빵빵하다든지? 사실 올때좀 빵빵해가지고 저는 살찐 건줄 알았는데 네. 그렇게 임신한 거였더라고요. 이야. 국내에도 그래도 기치는 번식 사례가 좀 있죠? 그렇죠. 기치는 생각보다 좀 있죠. 아, 뭐 앞으로도 뭐또 좋은 소식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친구는 계속 키우시나요?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? 지금 보면은 지금 사람 있으니까 도망가 있는데 네. 여기 나중에 아침에 켜져 있으면은
그 밑에서 유광 이렇게 아빠가 이제 있으면은 네. 아빠 등 위에 올라가 있어요. 아 귀엽겠다. 대박이다. 먹고 다니더라고요.